네, 요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항을 보니까, 다음은 A대학의 모집 단위별 지원자 수 및 합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A대학의 전체 경쟁률은 얼마냐? 표가 지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8번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가 좀 편한 내용이니까, 8번을 한번 보면, A대학의 전체 경쟁률이라고 돼 있죠. 그럼 전체 경쟁률이니까 표에서 봤을 때 최종만 보면 되죠. 최종. 지금 합격자 수와 지원자 수를 보니까 합격자 수는 몇 명이야? 1240명이죠. 1240명. 지원자 수는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2310명이라고 돼 있어요. 10명. 요게 지금 경쟁률이 얼마냐? 이렇게 들어갔죠. 아, 경쟁률을 물어봤으니까 거꾸로 씁시다. 거꾸로 쓸게요. 여기가 얼마라고 들어가 있고 1240이라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2310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1의 자리가 둘 다 숫자가 얼마예요? 빵빵이죠. 그럼 둘 다 00을 어떻게 해? 지우고 시작해. 이렇게 한 다음에 경쟁률을 구해보잔 말이야. 맞나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뭐 1.86이냐 87이냐 96이냐 97이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두 배를 해보면 자, 두 배를 해보게 되면 124에다가 곱하기 1을 해봐요. 그러면 248이 나오죠. 두 배를 해봤더니 그럼 두 배는 돼야 안 돼. 두 배는 안 되네. 어차피 보기에도 두 배는 안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248에서 232라고의 차이점을 생각해봐요. 얼마 정도 차이 나요? 17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17 정도 차이가 나거든. 그럼 이 얘기는 잘 생각해봐. 물론 231을 124로 나누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이걸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럼 17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124가 있잖아요. 124의 10분의 1은 얼마가 돼요? 10%는. 12.4에 해당되죠. 그럼 얘는 17이 모자라잖아. 17이 모자른데 얘가 10%니까, 저기 어디야 17보다 모자른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은 차이 나야 돼. 0.1 이상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3,4번은 안 돼요. 이해하세요? 3,4번 안 돼서 1.96, 1.97이니까 하나 이상은 빠져줘야 되거든. 여기서 하나 이상씩은 빠져야 되는 거 얘네들은 안 돼. 그러면 이제 17에서 12.4니까 얼마 정도 차이 나요? 4.6 정도 차이 나죠. 그럼 4.6 같은 경우는 12.4에서 대략 얼마 정도 되겠느냐 이거야. 대략 얼마 정도 돼요? 3분의 1보다 조금 더, 어때? 여기다 3분의, 요거, 3분의 1 하게 되면 대략 얼마 정도 나와요? 3점 얼마 나오니까 3분의 1보단 조금 더 어떻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그러면은, 3분의 1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더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3분의 1 같은 경우는 대략 얼마예요? 0.33333. 맞아요? 그럼 잘 생각해봐. 자, 아까 248에서 230을 뺐더니 17이야. 근데 이거의 10분의 1이 얼마라고? 12.4였어. 그러면 대략, 두 배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 0.1은 날려야 돼. 그래서 3, 4번은 탈락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비교해봤더니 얼마 정도 차이나? 4.6 정도 차이나. 4.6은 12.4에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3분의 1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럼 3분의 1보다 조금 더 어떻게 줘야 돼? 좀 더 빼줘야 돼. 그러면 1.9에서 3분의 1보다 조금 더 빼주는 거. 0.3보다 더 빼준 건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죠? 답은 몇 번이야? 1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알겠어요? 직접 계산하는 거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문항 한번 볼까요? 경쟁률이 높은 순으로 모집 단위를 나열을 해라. 이제 9번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은 순으로 나열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X, Y, Z를 한번 직접 다 써봅시다. 알겠죠? 그럼 X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될 거냐면 601분의 93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370분에 얼마 정도 나오냐? 585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에는 269분에 얼마가 나오냐면 792가 나와요. 그럼 얘네들의 경쟁률을 한번 생각해보면 제일 높은 거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높은 거는 눈에 확 띄죠. 뭐가 눈에 확 띄나요? 얘가 눈에 확 띄죠. 그렇죠? 몇 배 이상이 넘어가? 두 배가 넘어가지. 그지? 두 배가 넘어가는 거니까 얘가 제일 크네, 일단은.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이냐, 이놈이냐를 생각을 해볼 건데. 그죠? 얘냐, 얘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얘네들이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얘도 봅시다.
얘는 차이가 얼마 정도 나요? 332 정도 차이 나죠. 332. 얘는 차이가 얼마 정도 나나요? 215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215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럼 601에서 332면은 절반보다 조금 넘겠네요. 맞나요? 얘 절반하면 대략 얼마야? 300일 거 아니야. 그러면 332에서 300이니까 얼마 정도 차이 나? 32 정도 더 차이 나죠. 그러면 일단 1.5보다는 크단 얘기야. 자, 얘 같은 경우도 370에 절반하면 얼마예요? 165, 170, 185인가요? 185? 그럼 얼마 정도 나? 30 정도 차이 나네. 얘는 32 차이 나고 얘는 30 정도 차이 나네요. 맞나요? 그러면 경쟁률이 높은 순으로 모집 단위를 나열하라고 했는데 얘는 얼마만큼 남았어? 32야. 그럼 601에서 32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하고 370에서 32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누가 높겠어요? 얘가 높겠죠. 얘는 30이고 30이니까 얼마밖에 차이 안 나? 거의 2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근데 얘는 600에 3분의 2니까 거의 뭐 20분의 1 정도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지. 얘는 10분의 1보다 좀 더 모자라긴 하지만 20분의 1 정도로까지는 아니죠.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러니까 누가 더 높아요? 얘가 더 높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Z,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 Y, 그 다음에 누구, X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야. 지금 찾는 방법 알겠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다음은 시군 지역의 그 성별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해 조사한 자료라고 돼 있어요. 가 나의 알맞은 수를 구하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내용이죠. 통계를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비중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의 비중. 일단은 군지역을 보게 되면 총계가 1150, 그 다음에 뭐 391. 가를 먼저 볼까요? 가. 총계가 7800인데 여자가 5226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7800 이렇게 들어가 있고 7800 계산하는 문제가 좀 되죠? 그 다음에 5,226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게 가야. 그럼 이 비율을 지금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 비율을 확인을 할 때도 지금 제가 이제 얘기했었던 방법을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거 10분의 1 하게 되면 780이에요. 10분의 1 하게 되면 780이잖아. 이거 나누면 안 돼.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봐. 7도 안 되겠네요. 6으로 한번 해볼까요? 곱하기 6. 곱하기 7을 해봅시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곱하기 7을 하면 0이 나올 거고 7, 8이 56, 5 올라가죠. 7, 7이 49. 그럼 49니까 얼마가 돼? 5460이 되죠. 그치? 그러면 지금 10분의 1을 한 거에다가 내가 이게 10%잖아. 10분의 1을 했으니까 비율로 치게 되면 10%겠지. 거기다 얼마를 곱한 거야? 7을 곱하니까 이건 몇 퍼센트에 해당돼? 70%에 해당이 되겠죠. 맞아요? 70%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보다 어때? 모자라. 맞아? 모자라잖아. 그래서 5226을 빼봐요. 그럼 대략 얼마가 나와요? 134 정도 나와요. 아니군요. 234 정도 나오는군요. 234. 그러면 780에서 234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돼.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게 10%니까 1%에 해당하는 건 얼마가 돼? 78이 되겠죠. 1%. 그러면 234니까 70%를 했던 234가 모질라. 그러면 78에서 234면은 대략 몇 배 정도 차이가 나요? 3배 정도 차이 나잖아. 이거 곱하기 3하면 38이 24. 234. 정확하게 차이 나네. 그럼 3%가 어떻게? 모질란다는 얘기야. 그럼 몇 프로야? 67%야. 그럼 얘는. 요거 세 개는 그럼으로라는 의미예요. 그럼으로. 모르시면 뭐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인데 제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으로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어찌 됐건 정확하게 3만큼 모자르니까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70%에서 3% 빠지니까 6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67%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3번은 빠지겠죠. 꼭 기억해 두세요. 꼭. 그다음에 두 번째 나를 한번 구해 봅시다. 나.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50이라고 되어 있어요. 1150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 391이라고 되어 있죠. 1은
일단 좀 버립시다. 이런 거. 이런 거 버리고. 그럼 390이죠. 요렇게 생각해 볼게요. 뭐 1이야 뭐 큰 차이는 안 날 테니까. 지금 34냐, 35냐 요 차이를 보잖아요. 그럼 생각해 봐요. 115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거 10% 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11.5가 되겠죠. 10% 하게 되면. 맞나요?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39니까 여기에다가 4를 곱해봐. 아예. 4를 곱해야 되면 5, 4, 22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4,1은 4, 6이 될 거고 1, 4는 4. 이렇게 되겠네요. 아예 4를 곱해버리면. 그럼 얘는 40%에 해당한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럼 40%에 해당하는 얘기니까 얼마 정도 차이나? 7 정도 차이나. 맞아요? 7. 그러면 얘가 지금 내가 10%를 했더니 11.5였어. 그럼 내가 여기를 1%를 하게 되면 얼마가 돼? 1.15겠죠. 그럼 대략 몇 배 정도, 여기다 곱하기 얼마 정도 하면? 6 정도 하게 되면 7에 거의 어때? 비슷해지죠. 6 정도 하게 되면. 이해 가요? 그럼 몇 퍼센트가 빠져야 돼? 6%가 빠져야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4배를 했어. 4배를 했는데 몇 퍼센트야? 그러면 40%야. 40%인데 1.15에다 7을 곱해버리면 대략 얼마 나와? 7 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얼마가 빠져야 돼? 6%가 빠져야 돼. 그럼 얼마가 돼? 34%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67에 34니까 3번이 되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낯설지 않아서 어? 씨, 이거는 좀 많이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훨씬 빨라요. 알겠어요? 훨씬 빠릅니다. 이게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직접 계산하는 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죠? 꼭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11번. 자, 다음은 부부 동반 취미 활동 참여 정도를 연령, 학력별로 조사해서 나타낸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1번을 보니까 50세 이상 중 일주일에 하루는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부부의 수가 2주일에, 지금 일주일에 하루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50세 이상 일주일에 하루 8.6이네요. 그죠? 부부의 수. 2주일에 그 하루는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부부의 수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주의해야 될 건 여기서 학생 수, 그 수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일주일 중에 50세 이상이 몇 퍼센트야? 일주일 중에서 11번에 보면 50세 중 일주일 중 그죠? 일주일 중에서 1일이냐 2일이냐 이렇게 비교한 거죠. 여기 안에서 이 내부 안에서만 비교를 한 거지. 그래서 얘가 몇 퍼센트야? 얘가 8.6%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몇 퍼센트야? 9.0%지. 그러면 여기 안에서 비교한 거니까 9.0%가 더 크잖아. 그럼 2주일에 하루는 취미활동을 같이 하는 부부의 수보다 적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2번을 봅시다. 부부 동반 취미활동 횟수가 1주 중에서 1일이라고 대답한 학생 수, 아, 대답한 수. 그러면 그 1주 중 1일이 20세에서 29세. 2번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30에서 39세, 40에서 49세, 50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럼 20세에서 29세 일주일 1위가 얼마냐면 5.6%야. 그 다음이 얼마예요? 4.9%. 그 다음이 얼마야? 5.0%, 8.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퍼센트로 봤을 때는 얘가 어때? 높기는 한데 퍼센트로 봤을 때는 얘가 높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거는 집단이 어때? 집단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퍼센트가 이렇게 돼 있어도 얘가 제일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확실히 안 된단 말이야. 그게 1번하고의 차이점이야. 1번은 누구야? 요거 중, 그거 중 이렇게 나눠졌잖아. 그럼 같은 집단 내에서 비율을 살펴본 거기 때문에 수는 비율이 높은 게 그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집단이 다르니까 수는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어요. 요거는 주의 깊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돼야 돼? 2번이 답이 돼야 된다고. 알겠어? 뭐 기억하라고? 집단 내에서 비율 비교하는 거는 수는 유추가 가능한데 집단이 지금 다른 상태에서 비율로 봤을 때 수를 비교하는 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해하세요? 그거는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3번하고 4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12번 볼게요. 12번. 12번을 보니까 다음 그래프 A와 B는 각각의 외국인 노동자의 출신 국가 비율과 직업 이런 것도 봐봐. 하나는 노동자의 출신 국가 비율, 하나는 뭐야? 직업군 비율이지. 그럼 얘네들도 지금 분포가 어때? 집단 자체가 어때요?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자, 다음 중 추론이 잘못된 것은 1번. 몽골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건 1번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보는 거야? 1번은 A표에서 보는 거죠. A표에서 봤을 때 제일 누가 어때? 몽골이 몇 퍼센트야? 37%로 가장 높아요. 자, 그러니까 됐고. 두 번째. 몽골인의 직업 중, 몽골인의 직업이 지금 비율로 봤을 때는 A 중에서 봤으니까 37%인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농업이다라고 했는데, 농업이 지금 B에서 봤을 때는 몇 퍼센트예요? 30%니까 두 번째로 높은 직업군이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이거는 전체 외국인 중에서야, 요거는. 알겠어요? 전체 외국인 중에서라고. 그럼 전체 외국인 중에서 얘가 두 번째가 되는 거지. A, 몽골. A표에 나와 있는 몽골 중에서 그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야. 알겠어요? 자, 3번 봅시다.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은 음식업이다라고 돼 있는데, 맞죠? 이거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고. 4번. 필리핀의 노동자 수는 베트남의 노동자 수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4번은 왜 가능하냐면, 4번도 봐봐요. 필리핀의 노동자 비율이 얼마예요?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21%야, 필리핀이. 근데 베트남의 노동자 수는 얼마야? 16%란 말이야. 베트남의 노동자 수는 16%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본 거니까, 같은 집단 내에서 본 거니까 비율로만 봐도 수는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맞는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좀 전에 얘기했던 말하고 꼭 비슷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항을 보면 13번 봅시다. 다음 금속 중 가격과 재련 비용이 모두 높으면서, 요 13, 14번은 좀 쉬운 문제예요. 시장의 크기가 두 번째로 큰 것은, 재련 비용, 가격 둘 다 높아야 된대. 자, 그럼 표를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 표가 뭔가요? 가격이고 여기가 재련 비용이죠? 자, 그럼 재련 비용하고 가격이 모두 높으면서, 그럼 어디 라인에 있어야 돼? 그럼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대충 나눌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네 개로 나눴을 때 둘 다 높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 라인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여기에 있으면서 시장의 크기가 두 번째로 큰 것은, 크기는 뭘로 얘기해? 원의 크기로 지금 시장의 크기를 표현한다고 돼 있죠? 그럼 둘 다 높은 게 여기 뭐가 있냐? 아연과 금이 있는데 누가 더 높아요? 아연이 있네요. 그리고 그 원의 크기를 보니까 지금 은이 제일 크죠? 그리고 아연이 그 다음에 크다라고 얘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14번. 자,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동, 알루미늄, 구리 순으로 재련 비용이 많이 든다. 동, 알루미늄, 구리. 재련 비용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쪽에 동이 조그맣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알루미늄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구리가 있어. 그럼 재련 비용이 요 순서대로 많이 드는 게 맞겠죠? 금, 아연, 철 순으로 가격이 높다. 금, 아연, 철. 금은 여기 있네요. 금, 아연. 그 다음에 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요렇게. 그죠? 요런 순으로 그 가격이 높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구리는 철에 비해 가격은 높지만 시장의 크기는 더 작다. 구리는 철에 비해 가격이 높지만, 가격은 높나요? 높네요. 그죠? 근데 시장 규모는 어때? 더 작죠, 이쪽이. 그지? 자, 4번. 알루미늄은 구리에 비해 시장의 크기와 가격이 모두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은 높죠? 그죠? 시장의 크기와 가격이 모두 높다라고 돼. 알루미늄은 구리에 비해 시장의 크기와 가격이 모두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재련 비용을 보면 알겠지만, 알루미늄이 어때요? 높죠? 알루미늄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 같은 부분에도 생각을 해봅시다. 가격이 모두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은 좀 더 어때요? B에 가격이 좀 더 낮죠. 가격은 여기서 가격이죠. 가격. 맞나요?
그래서 크기는 큰 게 맞는데 가격은 어때? 더 낮아야. 그래서 몇 번의 답이야? 4번이 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15번하고 16번을 보죠. 15번을 보면 다 아래 두 표는 A, B 두 목격자의 도주자 성별에 대한 판정의 정확성을 정리한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좀 쉬운 편인데 조금만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B 목격자의 여성 도주자에 대한 성공률. 자, B 목격자의 여성 도주자에 대한 성공률이거든. 그러면 여성 도주자잖아. 그럼 실제 성별이 어디를 봐야 돼? 이게 실제 성별이니까 두 번째 표에서 실제 성별의 여자가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몇 명이 나왔어요? 여기 개가 50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성 도주자를 B의 결정이 이거는 이제 판단하는 건데 얘는 뭐라고 판단해? 여자로 판단하고 얘가 남자로 판단하는 거야. 이 판단이. 실제로 여성 도주자를 여성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당연히 남성으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 얼마로 판단한대? 20명 정도는 실제로 여성으로 판단한대. 그럼 이건 얼마가 돼요? 50분의 20이 돼서 몇 퍼센트가 돼? 40%가 돼요. 그래서 여기 15번의 답인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쉽게 알 수 있고. 16번. 전체 판정 성공률은 B가 A보다 높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A부터 한번 볼까요? 전체 판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100명이죠. 100명. 100명인데 여자를 여자로 판단하는 게 35명, 남자를 남자로 판단하는 게 25명 이렇게 들어가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00명인데요. 여자를 여자로 판단하는 게 20명, 남자를 남자로 판단하는 게 45명이 되겠군요. 그죠? 그럼 얘는 100분의 60이니까 몇 퍼센트야? 60%네. 근데 얘는 몇 퍼센트야? 65%네.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누가 더 높아요? B가 더 높네요. 근데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A가 높다라고 돼 있죠. 아, B가 높다고. 이건 맞는 거네. 그럼 옳은 거니까. 그쵸? 자, 실제 도주자가 여성일 때 판정 성공률은 B가 A보다 높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이제 A가 얼마였어요? 아, B가 얼마였어요? 40%였죠. A는 35명이죠. 그럼 50분의 35니까 얼마야? 70이죠. 그럼 누가 높아요? A가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도주자가 남성일 때 판정 성공률 A를 볼까요? 25명이죠. 50%죠. B를 볼까요? 45명이네요. 50분의 45. 그럼 B가 훨씬 높죠. 그죠? 자, 판정 성공률이 남성 도주자에 대한 판정 성공률보다 이거는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1번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계산하는 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충분히 이게 훨씬 빠르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문제를 다음 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